제발 천하 국가도 가균냐며 위패하게서 볼 때,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배웠지요. 그럴 때 천하는 평천할 때 천하고 국은 제 치국 할때 국이고 가는 제가 할때 가예요. 규모가 천하, 그다음에 한 나라, 한 집안, 그런 집안도 가균냐며. 균자는 이게 균등하다. 불평불만이 없게끔 세상을 이렇게 잘 균등하게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단 말이지. 작록도 가사야며. 이 작자는 지위를 말해요. 몇급 공무원 하는 게그 지위, 자리, 무슨 장관 차관하는 그런 자리, 녹은 그에 대한 월급, 봉급. 작록도 가사야며. 이 사자는 사양할 사자야. 어떤 사람 경우에는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알기 쉽게, 천하 국가도 잘 다스릴 수도 있으며, 그 높은 벼슬과 많은 봉급도 사양할 수 있으며, 백인도 가둬야로 돼. 이 백자는 흰 백자인데 빛이 번쩍번쩍 빛나는 인자가 이게 칼날 인자예요. 밝게 빛나는 게 칼날도 가도. 도자는 밟을 도자야. 칼날을 쫙 세워놓고 칼날 위로 걸어가는 사람 봤지요? 그게 바로 가도야. 가히 밟고 지나갈 수 있으되 중용은 불가능하라. 이세 가지 일은 아주 대단한 일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 어렵지만, 그래도 한쪽으로 아주 거기에 집중적으로 마음을 갖고 하면은 할수 있단 말이지. 그러나, 중용은 불가능해요. 중용은 쉬워 보이지만, 그렇죠?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그걸 지켜나가기는 어렵더라 해야지. 천하 국가도 가균냐며, 이거는 뭐라고 할수 있지요?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 할수 있나요? 그 다음에 장록을 사양한다는 것은 인이라고 할수 있나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칼날 위를 걸어가다니는 것은 용기라고 할수 있지요? 그거는 한쪽으로 나 용기만 기른다라는 사람은 가능하다고요. 그러나 중용의 도는 쉬운 것 같지만 참 실천하기가 어렵더라. 그런 말이에요. 규는 평치하라. 이 평자는 평은 평등의 의미가 있지요. 또 공평이라는 의미가 있고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고를 균자니까. 삼자는 역지인용지산이 이세 가지 천하국가도 가균하며 장록도 가사야며 백인도 가도하는 그것은 또한 지인용의 일이에요. 그러니 천하지 지났냐라. 이 세상에서 지극히 어려운 일이더라 해야죠. 연이나 그러나 개의여 일편고로. 그러나 다 의자는 이게 치우치로 의자지요. 한편에 치우쳤기 때문에 자지그니. 이 자자는 살필 자자를 해석하세요. 그거 살피기를 가까이 하고 하고 영능 면자는 가까이 하면서 힘으로 힘써 능면 힘쓸 면자죠. 힘써서 힘쓰는 사람. 영능 면자 그 거기에 이제 힘을 기울여서 노력하는 사람은 개족이 능지를 다 좋게 그것에 할수 있지. 그것을 능할 수 있지만 지어 중용엔 수약 이능이라. 중용을 추천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비록 이능, 능하기가 쉬울 이자요. 쉬운 것 같으나. 그죠? 중용이라는 게요 가운데만 잡으면 되는데, 쉬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연이나 비의정인숙이 무일호인욕지 사자면, 요게 이제 핵심이네요. 그죠? 의정, 의리가 정밀하고, 인숙, 인이 아주 익어야 돼. 인이 익으면서, 무, 이로, 인욕지, 사자.
일호는 털어코짜니까 하나의 털끝만큼이라도 인욕의 자기 욕심, 저위에서 말한 인심, 인욕, 인욕의 사사로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조건이 있죠.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의정, 인숙, 이로 사욕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면 불능급이 아니에요. 그 중용의 도를 실천하는 데에 미치지 못할지니. 삼자는 난이 이하고 우비에서 말한 천하 가균, 장록 가사, 백인 가도. 그것은 난이이 어려우면서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쉽고, 중용은 이이나나니 중용은 쉬우면서도 어려우니 차민지소이 선능해라.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능한이가 드물은 까닭이 되더라. 실제 그렇거든요. 공부를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이게 중이다라고 생각해도 실천이 잘 안 되고 귀찮아하기가 어려워. 근데 그것도 그렇게 찾은 날은 있지만 그 다음날에도 찾는 것조차도 못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렵지. 오른쪽은 제9장이니 역승상장, 윗장을 이어서 또한 아랫장을 일으킨 날이더라. 한번 읽어볼게요. 제왈 천하 국가도 가균야며 장록도 가사야며 백인도 가도야루디 중용은 불가능야니라. 규는 평치야라 섬전은 역지인용지선이 천하지 지났냐라. 연이나 개의여 일편구로 자지근이 역능면전은 개초기 능지루대 지어중용엔 수약이능이남 연이나 비의정인숙이 무일호인육지사자면 불능급변이 삼자는 난이하고 중용은 이난하님 차이민지소이 선능야라. 우는 제9장이니 역승상장하여 이기하장이라.